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시점 고향탐구 생활. 장렬하는 태양 아래 저마다의 향기와 고운 자태로 마음을 사로잡는 정원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세종시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 떠납니다. 여기는 올해 세종시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에서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요원입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소나기가 정원의 운치를 더하는데요. 천천히 머물고 싶은 뜰이라는 이름의 서유원은 천천히 걸으며 둘러볼수록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껴볼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와, 여길 봐도 꽃, 저길 봐도 꽃. 꽃밭이라는 말을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봐요. 꽃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미를 좋아해서 장미는 한 250주 정도 되고요. 다른 것들은 수없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3년 전 자녀들과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꾸리고 집 앞 500평에 달하는 장미 정원을 직접 가꾸고 있다는데요. 장미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꽃을 예뻐해서 여기 들여놨는데 미국 장미고요. 퀸 엘리자베스라는 장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 마리아 릴케가 장미 가시에 찔려 목숨을 잃을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꽃의 여왕 장미.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며 정원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서유원에는 장미를 포함한 백합, 모나르다, 루드베키아 등이 만개해 여름 꽃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넓은 정원을 어떻게 혼자 다 관리를 하시는 걸까요? 뭐 그림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꽃을 잘 피울 수 있을까 그런 걸 조금 공부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빠져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참 대단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꽃들이 손짓하는 계절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매일 아침 몸을 낮춰 꽃들과 눈을 맞추고 또 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아, 여기 저 손에 가시 찔린 요 영광의 상처까지. 와, 안 힘드세요? 이렇게 정원 가꾸시는 거? 좋아서 하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새벽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네. 정원에 나오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7시, 8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서영숙 씨는 어린 시절 앞마당에 소담스레 피고 지던 함박꽃을 잊지 못해 세상 모든 꽃들을 너른 정원에 초대했습니다. 매일 꽃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삶의 위안과 행복까지 얻었다는데요. 뜨거운 태양 변화의 정원 가꾸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꽃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꽃날입니다. 꽃을 가꾼 지 3년 만에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아, 솔직히 좀 멍했어요. 아, 잘하는 사람이 많으실 텐데. 아,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상을 주다니. 우리 부인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다른 부인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줄기 소나기에 잠시 쉬어가도 좋은 여름. 정원의 꽃들은 오늘도 힘차게 꽃대를 밀어올리며 생애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원은 삭막한 도시의 푸른 오아시스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종종 오면 요 정원 가꾸는 팁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우, 알려드리죠. 근데요, 네. 오실 때 심으실 꽃을 한 송이씩 꼭 사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공짜는 없으니까. 네.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 찾아간 곳은 공공정원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특별한 카페입니다. 입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카페가 너무 예뻐요. 바람.
바라만 봐도 풍광이 너무 좋아서 상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아빠가 정원 조경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20년 경력으로 아버지께서 다 꾸며주신 정원입니다. 정원 조경 일을 하셨던 아버지와 인테리어에 관심 많던 어머니, 그리고 젊은 감각으로 똘똘 뭉친 딸이 일기투합해 만든 카페와 정원. 척박한 땅을 직접 일궈 잔디부터 돌담, 야생화까지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와, 위에서 바라보니까 더 예쁜데요? 원래 여기가 완전 맹지였었는데 그냥 저 물 있는 정원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물 있는 거를 아빠 보고 해달라고 좀 많이 조르기도 했었고 저 담벼락 같은 경우는 엄마 아이디어고 자작나무랑 다른 나무들도 좀 많이 심으셔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빨리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강인한 생명력의 들꽃으로 바깥 정원을 채웠는데요. 실내는 또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을까요? 와, 아, 여기는 실내 식물원이에요? 요즘은 식물과 인테리어를 합친 플랜테리어가 인기라고 하죠. 실내 곳곳에 식물을 배치하여 감각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더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밖에 정원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 식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식물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여기 그냥 진짜 대충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높은 층고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자수를 심고 이색 식물들을 구성해 사계절 푸른 실내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이게 바로 초록의 힘 아닐까요? 정원이 원래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숲속 같은 힐링되는 카페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아파트 정원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범지기 마을 10단지 모두의 달빛 마을 정원입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는 거죠? 와, 여기가 아파트야, 수목원이야? 연신 감탄하게 만드는 모두의 달빛 마을 정원. 어디 구경시켜주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아파트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지금 흠뻑 빠져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 아파트는요, 2014년도부터 가족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10년 동안 가꾼 아파트예요. 모두의 달빛마을 정원은 입구부터 소나무와 단풍나무들이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데요. 단지 내 주민들이 직접 가꾼 3개의 이색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이렇게 조끼 입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네요. 아,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날이요? 네,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더운 날씨에 이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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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조끼를 이렇게 입고 계세요? 가족봉사단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가족봉사단이 뭐예요? 예,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요? 예, 같이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2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가족봉사단은 한 달에 한 번 쓰레기 줍기, 정원 잡초 뽑기, 화단 꽃 심기 등을 솔선수범합니다. 내 집 앞에 정원을 가꾸듯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가꾸다 보니 이웃 간의 정도 돈독해졌습니다. 봉사단에는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서 같이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별로 힘들지 않고 꽃 심는 거 재밌어요. 다른 데에서 아파트 살아봤지만 이렇게 주민이 이렇게 나와서 풀 뽑고 해서 예쁘게 만드는 거는 처음 여기서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기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글라스 카페 앞에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이색적인 비주얼의 클래식 코티지 정원이 자리하고 있고요. 바람이 쉬어가는 물과 바람의 정원도 있습니다. 갈대와 줄풀들이 어우러진 공간은 수생식물을 관찰하는 생태 학습장이 됩니다. 여기 아파트가 너무 예뻐서 저는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여기가 저희 집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겠죠? 아니요. 저희는 열려있는 공간이라서요. 누구라도 오셔서 저희 아파트 마을 예쁘게 꾸며진 거 보시고 즐기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도심 속 아파트 정원에서 힐링하세요.
정원은 자연 속에서 위안과 행복을 얻는 공간입니다. 다투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우주의 섭리. 우리는 위대한 자연에서 삶을 배웁니다. 집안의 작은 꽃과 식물로 나만의 푸른 정원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점점 고령화돼가는 현실 속에서 농촌이 좋아서 스스로 찾아온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온구지신의 마음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는데요. 농촌의 새 활력이 된 청년들. 볼륨 업! 텐션 업! 왔어! 캬!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홍천군 서성면. 겹겹이 비싸인 산들을 지나 소박한 농촌 풍경이 평화로운 마을. 그런데 여길 둘러봐도 산이요, 저길 둘러봐도 밭인 이곳에 젊은 청년들의 활력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허름한 옛 시골집에 들어가 보니 젊디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뭐가 이렇게 즐거울까요? 어제 재밌게 웃었나 봐요. 저희 안 놀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반일 했는데. 분열 회의 갔다 왔습니다. 어제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분들이 아니신가 봐요? 저희는 여기 청년마을 주인입니다. 아, 여기 주인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청년들의 지역살이나 아니면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요즘 보기 드문 시골집, 방치된 옛집을 청년들이 직접 개조해서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변신. 정기훈 시골집의 감성은 그대로 살리고 젊은 청년들의 감각을 더해서 누구든 머물고 싶은 집이 됐습니다. 단기간 동안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정착에 대한 과정보다는 청년들이 이 지역과 이 마을에 정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인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농촌의 2030 청춘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홍천 청년마을. 마을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참신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특유의 힙함과 재미로 청년들의 유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그리고 그 청년들로 인해서 경제활성화, 지역활성화를 이끌어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마을 사업입니다. 누구나 농촌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선뜻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 현실. 하지만 청년 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덕분에 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중국 그리고 호주, 피지 다양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뭘 한다는 거에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스러운데 오니까 너무 편하고 일단 건강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농사를 지세요? 네, 맞습니다. 자고로 농촌 생활이라 하면 흙도 밟고 밭도 일구며 농사를 짓는 게 진짜 아니겠어요? 농부들에게 여름은 덥거나 비가 와도 쉴 수 없는 시간인데요. 부지런히 잡초를 뽑는 한승재 씨. 옥수수랑 감자 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자가 그나마 쉽고 돈도 그나마 좀 벌 수 있다고 해서 사실 감자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하반기에는 저는 메밀을 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또 메밀 막국수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서 생산되는 메밀이 저희 막국수집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막국수 맛보러 가볼까요? 최근 홍천읍에서 문을 연 막국수 식당.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마을을 통해 농촌살이를 왔다가 막국수 식당까지 창업하게 된 김국호 사장님. 홍천에서 나는 메밀은 물론이고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모두 다 홍천산입니다. 마을에서 재배해서 직접 다 제분까지 하고 제면까지 하는 제가 면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듭니다. 직접 제조한 양념장에 메밀면이 만나 청춘마을표 막국수 완성. 긴가 민가 했어요. 원래 여기 사람도 아니고 외진이다 보니까 이런 농촌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근데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제 마을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좀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일을 느낄 때마다 진짜 잘 왔다. 여기 살기 진짜 잘했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진짜 지역 주민이 되는 거겠죠?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춘들. 농사도 짓고 막국수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칩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뿌듯할 것 같은데요. 아주 깨끗한 이런 데서 젊은 친구들이 그 새로운 정말 그 젊은 감각의 레시피로 완전히 복원된 이 막국수의 그 원조 맛이 너무 괜찮았어요. 홍천산 메밀만을 고집하는 청년마을표 막국수. 이장님이랑 이야기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메밀 받고 있잖아. 조금 비싸. 근데 뭐 어쨌든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데. 네, 반죽도 한번 배합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확보해달라고 했으니까. 지역 농산물을 고집하면서 자신만의 자부심을 지켜가는 청년들. 이런 마음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역 자체의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고 그 밝은 에너지로 인해서 선순환적인 구조도 만들어지고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면 저희 마을에 오셔서 같이 저희랑 꿈을 한번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요즘, 자연 그대로가 살아있는 농촌 마을을 선택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춘의 꿈을 같이 펼칠 수 있는 곳, 나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이곳에서 행복한 청춘들입니다. 오, 대박인데? 오늘도 바쁜 일상 속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녀.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아니 감독님, 이번에 영주시에서 영주 여행 공모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선작들을 보는데 와 대박이야. 이거 봐. 진짜 대박이죠. 와. 그럼 이제 짐 싸세요, 감독님. 뭘 어디 가? 가야지. 여기 보기만 하고 우리 안 갈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 진짜 이게 얼마나 멋진 곳인지, 얼마나 맛있는 곳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또 다 이렇게 영상, SNS 보고 여행 찾아간단 말이야. 짐 싸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빨리, 빨리. 그럼요. 이제는 여행도 홍보의 시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영상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영주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 지금 떠나보시죠. 영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시작하게 된 영주여행 영상 공모전. 총 두 개의 부문 중 먼저 만나볼 파트는 관광지입니다. 자, 수많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대상에 오른 이곳 바로 영주입니다. 탁트인 공간, 잘 어우러진 다리, 시원하게 비치는 호수, 이 모든 걸 드론을 활용해 영상에 담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곳 구경 안 해볼 수 없겠죠? 이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 영주호의 풍경을 가득 품고 산책할 수 있는 멋진 길이거든요. 저도 오늘 한번 산뜻하게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요. 영주댐 건설 이후 캠핑장과 공원을 조성해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영주호. 눈을 두는 곳마다 한편의 그림이 되는 곳으로 특히 다리에서 보는 뷰가 일품입니다. 야, 이 용마루 공원에 오면요.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하나의 다리는 아래쪽에 이렇게 뚫린 모습을 보면서 와, 무섭다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이쪽 다리는 조금 길게 펼쳐져 있는데 약간 출렁다리 느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뷰를 감상하기에는 이 긴 출렁다리가 최고입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쫙 트였잖아. 진짜 눈이 시원합니다. 다리를 통해 섬으로 들어가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경치 좋은 전망대가 사람들을 반기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수몰 지역의 옛 모습을 재현한 곳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주댐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요. 옛날 이 마을이 수몰되기 전에 있었던 역이죠. 평은역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연 풍경을 따라 걷는 것도 너무너무 힐링되고 좋은 시간이지만 마을의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영주의 매력을 조금 더 느끼고 싶다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 안반에 조성된 인공 폭포인데요. 높이가 64m나 되고 자연과 잘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폭포 소리 들으면서 시원하게 흐르는 물줄기를 보니까 이 땀까지 슥 사라져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일단 이렇게 영주 주변의 멋진 풍경들을 제가 다 둘러봤는데요. 대상에 이 모습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괜히 대상을 받으신 게 아니네요. 지금까지 영주 여행 영상 공모전에서 관광지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또 다른 부분인 맛집과 카페를 살펴볼 시간. 과연 수상작 영상 속에는 어떤 음식점이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영주라는 멋진 관광지를 둘러봤으면 이번엔 먹거리 부분에서의 수상작이 어디에 갔는지도 궁금하시죠? 저 이제 배고프거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가시죠. 첫 번째로 찾아간 곳. 바로 이곳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화산의 분화구와 사계절 변화를 담은 자연공원이 아주 인상적인 곳입니다. 자, 여기는요. 참나무로 화덕을 피워서 피자를 굽는 곳입니다. 또 파스타도 그렇게 맛있다더라고요. 일단 배가 고파요.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메뉴가 많아서 고민될 때는 여러분 그냥 베스트로 가면 됩니다. 사장님! 여기 셀프거든요. 아, 셀프? 아, 갔다 올게요. 결제도 셀프랍니다. 점심 저녁 시간은 물론이고 브레이크 타임 없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곳. 덕분에 연인들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덕에서 구워낸 풍미를 더하는 피자. 그 맛이 궁금하네요. 짠!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 보세요. 와, 아니, 사실 저는 영주 구도심에 이렇게 찐 피자집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더 놀라워요. 와, 대박이다. 그러면 불기 전에 저는 빨리 한번 먹어볼게요. 비주얼이 일단 먹기도 전에 맛있어. 와, 재료를 진짜 아낌없이 주셨어. 설마 그 큰 걸 한 번에 다 먹는 거 아니죠. 정말 먹는 것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먹는 모습만 봐도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이네요. 참나무로 구워낸 화덕 피자, 그리고 재료가 실한 샐러드, 파스타 다 먹고 나니까 일단 이 더운 날 내가 지쳤었나? 내가 힘들었었나? 그걸 다 잊게 됩니다. 진짜 일단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제대로 충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전 이만 다시 식사의 나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뷰 맛집 카페로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원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멀리 소백산까지 감상할 수 있어 디저트 먹기 전 주변 경치에 눈이 호강하는 장소입니다. 아, 어디서 나오면 잘 나오지? 여기네. 감독님, 보세요. 여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솔 밑에 제가 딱 여기다가 앉을 테니까 하늘이 잘 보이게. 그리고 사진은 항상 다리로 보이게 깔끔하게 맞추고 하늘이 딱 보이게.
영상 전문가 앞에서 훈수한 삽을 늘어놓고 인색샷 외치는 그녀. 영 각도가 별로던데. 이건 너무 낮다. 아, 발끝을 맞추라고요. 145같이 나왔잖아요, 감독님. 옥상 전망대에서 눈이 호강했다면 이제 입도 호강할 차례. 다양한 빵은 물론이고 커피 맛집으로 이름난 곳인데요. 거기다 건물 인테리어도 일품입니다. 보이시나요? 일단 빵에서부터 우리 또 여자들 이런 거 포기 못하는데 비주얼적으로 일단 너무 예쁘고요. 그러면서 옆에 고개를 싹 돌리면은 뷰바. 사실 이 더운 날에는 물줄기 흐르는 소리나 이렇게 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이 막 흐르면서 이 수정원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탁 펼쳐지니까 더운 건 좀 여러분들 알죠? 약간만 참으면 우리 인생샷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음식 비주얼 맛집, 뷰 좋은 카페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나볼 곳.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행 가면 여자들의 국룰입니다. 1일 2카페. 제가 조금 전에는 굉장히 뭔가 신식의 멋들어진 카페에 갔다 왔다면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곳은요. 약간 한식 그리고 전통 다식을 좀 느껴보면서 제가 또 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또 책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요건 제가 영상 딱 보면서 가야 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오셔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나 빨리 가야 돼. 지역 상생을 목표로 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카페인데요. 레트로 감성과 퓨전 음식에 대해 관심이 늘면서 한식과 전통 간식을 찾는 사람이 많은 요즘. 이곳은 그런 감성 살려 한식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먹고 싶어서 왔거든요. 부석태 크림라떼라고 해서 우리 영주 지역의 특산물인 부석태를 이용한 라떼입니다. 요게 커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왔을 때도 마시기 좋은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봐야지. 부석태 크림라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대추차와 오미자차도 이곳의 인기 음료 중 하나. 거기다 시그니처 메뉴인 금귤전과와 곶감 호두마리는 이걸 먹기 위해 영주 여행을 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쫀득쫀득. 사실 한식 다과 같은 걸 밖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괜찮네. 한식이라는 새로운 디저트와 책을 읽을 수 있는 카페. 바쁜 일상 속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맛집과 카페 사진으로 남길 수밖에 없겠죠. 짠! SNS 업로드 완료입니다. 저도 이 영주 여행 공모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다녀온 좋은 포인트들마다 찾아다녔잖아요, 오늘. 이 여름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 고민되신다면 영주로 한번 떠나보십시오. 영주 여행 추천입니다. 마음껏 들락 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 오면 되게 내가 따뜻해진다. 이 작은 것에 아이들이 감사를 하고 다음에 자기들 또 커서 봉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청소년과 어른이 공존하는 공간, 그리고 따뜻함을 나누는 곳, 어떤 곳인지 가보시죠. 순천 구도심에 위치한 카페. 오전 11시 반이 되면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운영자가 될 수 있는 참 이상한 카페에 문이 열립니다. 재미난 실험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돈으로 유통되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유통되는 그런 가게이다 보니까 비용을 떠나서 이 공간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3, 3, 5 모인 사람들 카페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네요. 여기가 도서관은 아닌데 그림책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비추면 뭐가 나타날까요? 성이 나타날까요? 재미있는 걸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여기서 이루어주면서 사람들 연결하고 만나게 해주고요. 무엇보다도 맡겨놓은 가게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조그만 기쁨 이벤트, 그다음에 어른들이 우리 이렇게 생각해주는 어른들이 참 많구나 이런 따스함을 느껴주는 공간이라서 예, 지나가는 길에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을 맞이하는 공간,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환대의 마음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고요. 또 이곳에서 만남뿐만 아니라 서로 이웃으로 다정한 공간으로서 새롭게 탄생되기도 하고요. 또 순천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이곳에 와서 좀 쉼을 얻고 새로운 또 순천의 그런 따뜻한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미난 가게. 이 가게의 특별한 점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여기는 주인 없이 봉사자들이 운영합니다. 오늘의 운영자는 공감이. 연결이라는 게 되게 제 인생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순천시에 있는 다양한 세대와의 연결이 되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문 따뜻한 커피 한 잔하고요. 네. 충돌 에이드 세 잔 주문하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료 열 잔 기부하겠습니다. 음료 열 잔. 네. 네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가게가 재미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다 청소년을 응원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는 누구나 다 기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 바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막 학원으로 가야 되고 학교 끝나고도 바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까 응원하고 있다, 너희들 응원하고 있다 라는 마음을 또 전달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기부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기부가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는 정해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공간이죠. 공간은 맡기고 필요한 아이는 와서 가져간다고? 이거 약간 꿈의 공간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런 공간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또 우리 재미라고 하는 거 되게 즐겁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있는 방식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 제가 지금 처음 경험해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현금만 있다면 좀 기부하고 싶은데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내놓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줄까? 레모네이드 두 잔 주세요. 레모네이드? 시험을 하루 앞두고 카페를 찾은 학생들. 이 여학생들은 이 카페에 어떤 사연을 적고 갈까요? 힘들 때 보면 진짜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기부해 주시는 분들 보고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소소하게 작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카페 2층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재미난 제과점. 여기서는 100원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100원 빵은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시민들이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학생들한테 100원 빵을 주는데 어른들한테는 2,000원씩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학생들 위해서 1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맛있는 100원 빵 완성! 오늘 이 초코 머핀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아니, 저기서 쓰고 요리 붙이자. 저 그거 요 들어. 손님 맞을 준비로 갑자기 분주해진 두 사람. 머핀을 예쁘게 진열하고 개수도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봉사자인 빙그레와 피오나는 학생들에게 줄 미션도 준비해 보는데요. 미션을 수행해야만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아이들의 성향도 좀 파악하고 싶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이런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얘들아, 백은빵 맛있는 초코머핀 넣어서 와. 괜찮아? 뭐 주고? 네. 나에게 시험이라. 감사합니다. 해봐야지. 이렇게 싼 가격에 빵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나중에 어른 돼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봉사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너무 그 백원빵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것에 아이들이 감사를 하고 다음에 자기들 또 커서 이런 봉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도 뿌듯하고 보람 있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는 재미난 공간. 앞으로 이 카페가 어떻게 성장해갈지, 어떤 공간으로 변화할지 미래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재미난 가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마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길을 걸으면서 쉬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듯이 재미난 가게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어른을 만나고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아, 순천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서 꿈을 꿀 수 있구나라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온도는 몇 도인가요? 이 시대의 청소년은 꿈을 꾸며 온도를 높이고, 성인들은 지친 삶에서 여유의 온도를 찾고, 작고 소중한 마음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하루하루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로잡을 그들이 몰려온다. 닭 조합이 절묘하네요. 이거 한 그릇 먹으니까 몸보신 되는 것 같네요. 너무 좋아요. 면도리의 신세계를 느낀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뚝배기에서 얼큰하게 끓여내고, 화덕에서 노릇하게 굽고, 바삭하게 튀겨내는 불위의 명작. 주연 어탕 참게, 누룽지 통닭구이, 닭날개 맛. 다가오는 초복, 천만 관객 아니 천만 식객을 동원할 대한민국 보양식의 최강자. 영화로운 닭 요리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컴수. 태양은 피하고 싶다. 찜통 더위에 장마까지 기력 뚝뚝 떨어지고 땀도 뚝뚝 떨어지는 요즘, 집 나간 입맛을 되찾고자 식객들이 식당으로 속속 모여드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 몸보신하러 왔습니다. 아, 저희 단골인데 여기가 11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먹으려면 빨리 와야 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국물도 없다는 국물의 그 맛은 바로 얼큰한 어탕국수와 어탕해장국밥 되겠다. 진한 국물이 일품인 어탕, 한 그릇 먹고 나면 입속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저는 여기 10년 단골인데요. 국물이 너무 담백해서 맛있어요.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고, 특히 더운 여름에 또 이게 술을 한잔 하게 되면 해장하기에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해장에는 끝내줍니다. 이 집은 어탕국수, 어탕국밥도 좋지만 여기는 어탕삼계가 아주 좋습니다. 어탕삼계, 그게 뭐니께? 어탕과 삼계의 이유 있는 만남, 통통하게 살얼음 달걀, 깨끗하게 목욕 재개시키고 갖가지 한약재를 넣으면 1차 준비 완료. 이게 그렇게나 잘 나갔나고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이거든요. 어탕 국물에 닭을 삶아가 푹 끓여서 손님상에 나가는 메뉴예요. 여름철이 되면 더 바빠진다는 주인장. 내장 제거 후 급속 냉동한 민물고기로 진한 어탕 국물을 만드는데, 안동댐에서 직송했기 때문에 더욱 신선하단다. 아빠가 참 칠하다, 칠해. 붕어, 잉어, 메기를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안동입니다. 고향에 친구 후배들이 안동댐에 업으로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후배님들이 저희 집에다가 고기를 잡아서 제일 좋은 걸로 선별해가지고 공수해 주고 있습니다. 씨알 굵은 민물고기를 푹 구워서 비법 양념 넣고 끓이면 진한 내공이 우러난 어탕이 된다. 여기에 삶은 닭을 입수시켜 끓이면 어탕 삼계 완성! 주인장에겐 추억의 음식이란다. 제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굉장히 많이 허약했는데 할머니께서 어탕에 저희 집 토종닭을 넣어가지고 많이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손님들께도 건강을 위하여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탕 삼계 나갑니다. 불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저장하고 싶은 맛 어탕 삼계. 먹성 좋은 우리 청춘들, 야들야들한 닭다리부터 입속으로 직행. 아유, 보기만 해도 군침 돈다. 여름철 원기 회복에 노소가 따로 있나? 땀 흘려 한뚝 뺏기 드신 소감이 어떠니께?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보지 못한 삼계탕을 먹은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일단 일반 삼계탕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올여름 이거 하나면 진짜 끝납니다. 어탕 삼계, 넌 나에게 얼큰함을 줬어. 두 번째 별미를 찾아간 곳은 대구 동구의 한 닭구이 전문점. 초저녁부터 식객들 만찬이 시작됐다. 닭요리의 오랜 스테디셀러는 바로 이 통닭구이. 돌리고 돌리고 바닥에서 열연 중인 통닭구이는 단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단다. 저희 닭은 220도 화덕에서 참숯과 참나무 장작으로 1시간 반 동안 구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60마리 한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작 화덕에 구워 기름기는 쏙 빠진 대신 육즙을 한가득 품고 있는 통닭구이. 겉바속촉 통닭구이의 속내를 살펴보니 육즙뿐만 아니라 찹쌀도 품고 있는데요. 애써 놓던 찹쌀을 꺼내는 이유, 요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닭 뱃속에서 닭육수를 먹으면 찹쌀이 250도 돌판 위에서 누룽지가 만들어지면 닭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맛이 배가 됩니다. 구수함은 기본이요. 쫀득한 식감 살리는 찹쌀 누룽지 위에 통닭구이를 살포시 올리면 손님상에 대령할 누룽지 통닭 완성! 신나겠습니다.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평범한 통닭구이가 뜨끈한 누룽지 장판 위에 오르니 입맛 사로잡는 별미로 재탄생! 맛있겠다! 드실 때 팁을 먼저 드릴게요. 부드러울 때 가슴살을 먼저 드시고요. 닭을 먼저 찔러 드시면 육즙이 빠져서 퍽퍽하니까 천천히 드시고요. 누룽지는 부드럽게 드시려면 지금 드시고 조금 바삭하게 드시려면 천천히 드시면 되세요. 어떻게 먹을 것인지 취향껏 즐기시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누룽지 통닭구이. 든든한 술안주에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다. 튀긴 닭만 먹다가 이제 장작에 구운 걸 먹으니까 담백하고 물리지도 않고 닭이 구수하고 담백해서 술안주로는 최고입니다. 누룽지는 이렇게 긁어 먹어야 제맛. 자극적이지 않아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닭튀김이 질릴 때 누룽지 통닭 강추. 치킨이랑 누룽지랑 어울렸던 게 조금 놀라웠고요. 요즘같이 더운 날 이런 닭 한 마리 먹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고 좋네요. 굿이에요. 좀 더 색다르게 먹고 싶다면 버터에 볶은 옥수수와 치즈 토핑 추가요. 콘치즈는 설명이 필요 없는 환상 조합. 누룽지 통닭 먹기 딱 좋은 날씨네. 특별한 닭 요리 마지막 코스는 대구 동성로의 한 술집. 긴긴 여름밤 배고프고 술 고픈 청춘들이 모였다. 제가 평소에도 닭을 진짜 즐겨 먹는데 여기에 특별한 닭 요리가 있다 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사장님, 저희 닭날개 만두 하나 주세요. 닭날개 만두라고 하면 쫄깃쫄깃한 닭날개 살을 잘 다져서 만두 속재료로 쓴다는 거 맞니께? 네,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 없는 닭날개에 만두 소를 넣는 건데 그러니까 닭날개가 만두 피가 되는 셈입니다. 닭날개가 피가 되고 만두 소가 살이 되나니 정성껏 준비한 김치와 고기 만두 소를 닭날개 안에 꽉꽉 채워놓고 오징어 먹물 반죽을 묻혀 튀겨내면 발상의 전환! 소리까지 맛있는 닭날개 만두! 여기에 재미 하나 추가요. 소스로 글씨를 써주는 센스.
저희가 손님분들하고 재미있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님마다 다르게 글씨를 써드리는데요. 이제 여자 손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주님들, 이제 남자 손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죽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써드리고 있어요. 개성 강한 MZ세대 취향까지 제대로 잡았다. 주문하신 닭날개 만두 나왔어요. 맛있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겠습니다. 오징어 먹물을 입혀 빛깔이 검다. 야식으로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닭날개 만두. 뱃속에 저장 전 사진첩에 먼저 저장.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면 속이 꽉 찬 만두소 보이니께. 와, 근데 까만색이네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겉만 봐서는 몰랐었는데 이게 속까지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되게 좀 흥미가 가네요. 청초를 위하여 간장 대신 매콤달콤한 소스에 꼭 찍어 먹는 맛. 색다른 조합이라 맛있을 만두하지. 그 맛이 어때요? 닭날개 안에 만두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식감도 재밌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한 개 더 시켜 먹고 싶은데. 아, 진짜 맛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해서 술안주로 진짜 좋고요. 만두 안쪽에 이제 김치랑 고기가 있다 보니까 진짜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만두인가 닭날개인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요즘 닭껍질이 인기 식재료로 떠오르고 있는데 닭껍질에 만두소를 넣어 돌돌 말아 구워낸 닭껍질 만두. 감자튀김까지 곁들이면 꿀조합이 따로 없다. 쫄깃한 닭껍질 식감에 육즙이 팡팡. 입속에선 이미 잔치가 시작됐다. 평소에 닭껍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고 좀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짱! 닭껍질 만두 처음 먹어보는데 겉은 진짜 쫄깃하고 속은 진짜 살살 녹아요. 닭껍질 만두 맛있습니다. 블랙치킨, 닭껍질 만두, 닭날개 만두까지 치느님 종합 선물 세트. 정말로 맛있다.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국민 메뉴 닭고기는 오늘도 절찬 판매 중. 요즘처럼 입맛 떨어지기 쉬운 계절 조금 특별한 닭요리로 몸보신 해보는 건 어떨까요?